나도 이제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남자친구가 하나도 없다니. 나 정도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 정도면 깔끔한 편인데 역시 그것 때문인가? 다음 주 소개팅도 아마 언제 오시지? 어, 저기 계신다. 우와, 진짜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. 진짜요? 아, 그런 말 잘했어요. 뭐 그런 게. 뭐야, 왜 이렇게 깨냐? 아, 저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겨서요.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죄송해요. 아니, 목소리 뭐야? 저기요! 어? 잠시만요! 아, 소개팅 하기로 해놓고 약속 잡아준 사람이 어디냐고! 아! 야, 거기서! 내 목소리에 놀라서... 아휴, 또 이번에 소개팅도 이렇게 되겠지? 아휴, 애들 수업하러 가야지. 예! 선생님 목소리 진짜 웃기지 않냐? 선생님은 이쁜데 목소리가 매칭이 안 돼. 목소리는 완전 농구한 아저씨야. 사실 남자라는 존재 있음. 아! 그러니까. 어, 여러분 안녕. 오늘 해볼 노래는 목소리 융해내기예요. 선생님 목소리 완전 남자야. 남자. 남자라고. 선생님의 연애 콤플렉스!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그 슬픔! 저희가 극복시켜드리겠습니다! 뭐? 그래서 뭘 도와준다는 거니? 설마 다 들은 거야? 네. 선생님의 목소리가 문제라면... 그럼 선생님이 말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유,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소개팅을 하는데, 바보야! 선생님, 요즘 2024년에는 AI가 많이 발전했어요. 요즘에는 그림도 동영상도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왔죠. 나중에 먼 미래에는 인간이 할 일이 로봇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... 야, 그게 선생님 소개팅이랑 무슨 상관이야! 그러니까 선생님 목소리를 AI가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거야. 나도 참 애들이 하는 말에 동의를 해버리다니. AI 목소리를 내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? 선생님 파이팅이에요. 안녕하세요. 그 혹시 나혜리 씨 맞으신가요? 목이 너무 안 좋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AI 음성으로 대체합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근데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엄청 이쁘시네요. 실물이 훨 이뻐 보이시는 스타일이시다. 당신도 매우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유치원 교사라고 하셨죠?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많이 힘드시겠어요. 하지만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인걸요. 즐거워요. 저는 잉여 기업의 임직원이에요. 오늘 잘 부탁해요. 잉여 기업 임직원에 인물 돌치라고 매너도 좋아 보여. 이 남자 갖고 싶다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. 목소리를 잃은 여자라는 영화를 제가 예약해놨거든요. 아, 그럼 바로 가실까요? 좋았어. 힘들었구만. 아니, 당연하지. 선생님 외모는 그래도 예쁘시잖아. 이 영화 너무 슬프잖아.
여성분이 울고 계시나? 뭐 아무도 없는데. 오, 에리 씨도 많이 슬프시군요. 영화가 정말 슬픕니다. 아, 죄송해요. 이 식당이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곳인데 예약하는 걸 깜빡해서 기다려야 하네요. 아, 괜찮습니다. 이 정도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예심도 밝으시고 성격도 정말 좋으시고 아까 영화 보면서 우시는 거 보면 감수성도 풍부하시던데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이네요. 하하, 감사합니다. 남성분도 정말 잘생기시고 젠젤하시고 저도 정말... 이야, 여기 그렇게 맛있는 곳이라며 자기야. 어? 내가 스토리 올려봤는데 이 집이 그렇게 맛집이라고 꼭 먹으라고 했잖아. 이 사람들이... 저기... 제가 영화관에다가 가방을 두고 온 것 같은데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? 어, 뭐라고요? 아, 그건 큰일이네. 가까우니까 제가 빠르게 다녀올게요. 야, 자기야, 근데 뒤 여자 목소리 왜 저래? 거의 인공지능인데? 그러게 말이야. 목소리에 뭐가 있나? 실례라고 하면 대답해 줄 듯 코코라 빅뽕빵뽕뽕뽕뽕. 부르셨어요? 예, 저 녀석들 뭐야! 분위기나 깨고 있고! 어? 애들아, 선생님이... 어? 어? 야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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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어? 어? 니가 뭔데? 우리 보고 가라... 가! 야! 저거 남자였나봐! 아, 무서워! 아, 엄마! 굿. 애씨 어떡하죠? 아무리 찾아도 가방이 안 보이던데. 아,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. 가방 잘 들고 있었네요. 다행이네요. 못 찾은 줄 알고 걱정했네. 그 분위기는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었다.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, 에리 씨. 저도요. 처음엔 에리 씨가 AI 목소리를 이야기하시길래 참 이상한 사람 같았는데 오늘 하루 같이 지내면서 친절하고 매력적이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, 저도야. 그래서 말인데요, 에리 씨, 저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? 어머, 그만해. 저랑 사귀어줄래요, 에리 씨? 네. 그리고 나중엔 에리 씨의 진짜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네요. 아, 내 진짜 목소리? 이 남자도 내 진짜 목소리를 들으면 떠나가겠지? 이 마음 지금 천국에 맞는 것 같아. 미안하지만 저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에? 아니 갑자기 왜? 아니 선생님! 이거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넌 말이 아니니? 이 아이는 설마 숨겨진 딸?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유치원생입니다. 우리 선생님은요 진짜 착하시고요 엄청 이쁘시고 몸매도 S라인에. 야 마리아 뛰쳐나가면 어떡해. 어 다들 킴. 하지마 선생님이 답답하게 굴잖아. 오늘 하루 종일 선생님 표정은 행복 그 자체였다고. 사실 이 오빠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. 어?
아니야.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기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단다. 아니, 그건 선생님 생각이잖아요! 에이, 몰라! 너 갈 거야! 야! 마리아! 어? 마리아! 안 돼! 너 빨아먹어달려! 마리아, 괜찮니? 다친 데는 없고? 저는 괜찮아요. 근데 선생님 목소리를 내시면... 상관없어. 너가 다치지 않은 게 더 중요하지. 선생님이 의상 찾으시 말하고 그렇게 말했는데... 저기... 어차피 듣겠으니까 얘기할게요. 그쪽도 제 목소리 들으시고 저에 대한 정이 떨어지셨죠? 저 이런 여자예요! 외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! 당신도 날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? 아니요. 제가 원래 보이시한 목소리를 좋아하는지라 에리씨가 더 좋아져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또 한 번 반해버렸어요. 응?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관없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진지하게 만나봐요. 그렇게 선생님은 인생 첫 남자친구가 생기셨다. 좋은 게 좋은 거지. 준비 됐나요? 네, 됐어요. 준비됐어요. 모두 준비되셨나요? 네. 자, 그럼 오늘의 수업은 선생님 기분 좋아 보이셔서 좋다. 그러게. 내 콤플렉스도 과연 이해해 주실까?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